마법사, 오호. 성전사, 악마 사냥꾼, 수도사, 부두술사, 마법사, 오호.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유튜버 여러분, 트위터 여러분. 오늘 할 게임 디아블로 3 처음 시작하는 쥐앵스입니다. 야만 용사 쉥스. 야만용. 악마 사냥꾼. 옵션. 참호도가 이렇게 딱 되는구나.
뭐야, 커서 간장게임인데. 게임 시작. 아 하고 아아 일마. 지옥의 종자들이 우리 가족을 몰살했다. 제 정신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광기는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난 겁에 질린 채 홀로 남겨졌다. 그때 그들이 날 구해줬다. 지옥의 생명체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겠다고 한데 뭉친 생존자들. 죽은 자들만이 이런 냄새를 풍기지. 별이 근처에 있어. 아, Q가 P구나. 척. 척. 한 방. 아. 허. 아, 오른쪽 굴림하네. 대장 램파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찾아 이 땅에서 그 악을 제거하러 왔습니다. 별은 오래된 대성당에 떨어졌소. 생존자는 단 한 명, 레아뿐이었소. 가서 만나보시오. 램파드에 대해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 수 없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 바로 예고해야죠. 여기서 이런 기분을 자주 레벨이 나이스적이 없어. 경비대야, 문을 열어주게.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오,
아,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아, 오케이. 자카룸의 명예가 우리를 버린 신들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해오려고 허리가 휘일 정도로 일했다. 그지구요. 레아. 당신이 레아군요. 럼퍼드 대장에게 듣자니 별이 떨어진 곳에서 살아 돌아왔다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데커드 아저씨는 오래된 대성당 아래로 떨어지셨죠. 찾아보려 했을 땐 죽은 자들이 이미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병대를 모으려고 돌아갔는데. 조심하세요. 보상단은 지금 입건하고 있어요. 이 여관 죽여주지 않소. 뭐든 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에게 당하고 말아요. 내가 놈들을 끝장내고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고마워요. 마을 입구에서 럼퍼드 대장을 만나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알겠소. 럼퍼드 아저씨 어디 있나요? 럼퍼드 아저씨. 럼퍼드. 죽음이 닥칠지라. 럼퍼드 아저씨. 되살아난 시체를 처치해버리겠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높이 사오마. 달틴 대장과 민병대조차 전멸했소.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뿐이오. 뭔 소리야, 이게 형사들이 했는데. 내가 대신 복수하겠습니다. 당신 실력을 봤으니 좋소. 뒤틀린 어미와 그 여왕을 공격하시오. 저 끔찍한 존재를 도해내는 원흉이요. 뒤틀린 어미와 그 여왕. 그냥 쏘면은 그냥 맞지. 좋소. 방금 그게 뒤틀린 어미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기어에 더 많이 있어. 알겠어. 오호. 아이템을 하나 끼웠군. 나 데커드 케인은 수년간 각지를 여행하며 우리 세계의 기이한 생물들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가 바로 해골남이지. 아직도 뇌리에서 아니 화살이 그냥 끝까지 날아가네. 뒤틀린 어미는 아실라 왕비를 섬기던 하녀들의 시체이며 더러운 마법에 의해 지금의 뒤틀린 모습으로 바뀌어. 뒤틀린 어미는 시체 조각을 섞이고 태워내어 되살아난 시체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아주 조금 어. 죽어라. 죽어 엄마 죽어. 아. 뭐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오, 이 스킬이, 오, 야, 이거 완전 사기인데. 거의 사기적인데. 아, 경험치 개 찔끔 주네. 아,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뒤집으래, 시체를. 아주 좋아.
들어가야 되는가? 첩! 첩! 뭐야? 아하. 나는 완전 다 이 맵이 끝이구나. 이렇게 가 다 죽여버리지. 어 뭐야, 지하로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아, 뭐야? 한도 안 끼지 마. 허수아비? 지하로 내려가서 만족스럽다. 오 예. 속박탄 스킬. 찾겠다는 희망으로 동굴을 살펴보던 중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시체 무더기였다. 뭐 쓸만한 게 없나 하고 뒤졌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소식을 신 트리스트럼에 알려야 한다. 아 한 개. 어 잠깐만. 어, 여기도 있네. 대갈통 이걸로 부셔버리지. 어, 아. 아예 못 쓰네. 다 죽여버리지. 다 죽여버리자 이놈 시키더라. 증오가 충분치 않아. 다 죽여버리지 인마. 다 죽여버리지. 구호 트리스트라 디아블로. 뭐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였어? 난 또 퀘스트 무시하고 딴 데로 들어오는 줄 알았더만. 오호 공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아이 뭐 아이템이 나올 거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와 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지. 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지. 탕군 나이스. 먹어야 되죠. 이런 기분 자주 느끼고 싶다. 아. 뭐 이제 한 방이야? 아주 좋구만. 아 이거 밑에 내려갈 거 그러면. 오, 괴짜. 뭔가 좋은가요? 아, 개똥. 수크와 세기가.
무기 거래 투찬이라니. 어 뭐야 한 방이야? 뭐야? 아 잠깐만 지하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오, 오 개꿀. 도와줘 고맙소이다. 레아를 좀 설득해 주시겠소? 개인을 구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 이놈 새끼.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내가 도울 테니. 말을 안 듣고 아주 흥분을 나야겠구만. 자, 홍구형 날래 뭐? 먼저 대성당 문을 열어야 해요. 홍구형 날래 너? 습격당하기 전에 문을 잠갔거든요. 럼퍼드 대장은 민병대가 포위를 뚫고 어머니의 오두막집까지 갔다고 했어요. 열사가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오, 나 따라오는 거야? 우리도 레아만큼 슬프다오. 하지만 레아도 케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겠지. 와, 야, 바깥에 있는 놈들에 맞서. 살아남는 자가 없으니 말이네. 판매. 적중당 생명력 7? 뭐야 이거 완전 개꿀 아니야? 아니 완전 개꿀 뭐야? 이거 아주 아! 아니 미친! 아니 왜 쟤 오른쪽 클릭 개 같은 거? 오 제구 제구. 와씨, 야 나 깜짝 놀랐다. 어 시겁했네. 아. 형전의 말씀이 있나? 오대인의 은총. 가야지. 오래된 폐허로 가야지. 멋있는 걸로 주라. 야 인장 좀 멋있는 걸로 주라. 얘들아 볼길 용이지 역시. 먼저 택하는 거 용이면 용과 사자제. 안 용의 날개지. 용 네 마리지 아주 그냥. 붉은색 용이지. 오 밝다. 이쁘다. 흥룡으로 가. 잠깐만. 청록색에 흥룡으로 가.
제가 문을 열게요. 야, 아직 열지 말마. 열지 말마! 지금 지하로 가야 돼, 인마. 지하로 가야 돼, 지하로. 아직 안 가봤단 말이야. 눅눅한 지하실 한번 가봤어야 돼. 궤적이 모두 비음. 뭔가 이상해. 차르코스, 오! 개쎄. 오, 나이스. 이런 거를 노렸지, 바로. 오, 오호. 와,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원래 끼고 있는 게 딱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하가 더 있어. 지하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갔다 와야 돼. 하나 더 갔다 와야 돼. 아니 잠깐만, 이거 먹는 피가 없어? 아니 먹는 피가 없어? 레아야 미안하다. 이게 바로 뺀이다 인마! 이런 것도 있네. 금방 가지 그러면. 가자. 가자. 잡아.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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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어보셨거든요. 전 대표가 해주셨. 공속으로 이게 이득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방 데미지는 없지만 이게 공속이야. 그럼 악마에게 넘어갔을 때 돌아가셨고. 1점 하나도 안 주네. 아니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안 따라오니? 똑바로 안 따라오니?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봐요, 비밀 지하실이에요. 절 따라오세요. 어머니, 비밀이 있었군요. 사람들이 마녀를 끌고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 잠깐만, 너무 센데? 야 잠깐만, 너무 센데? 뭐야? 오 스킬도 쓴 거야? 야 자, 이거 나 먹어라. 우와. 오. 좋아. 자, 여기 열쇠와 어머니의 일지예요. 잠깐 읽어봤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데커드 아저씨를 구해야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 남아서 조사를 계속하십시오. 고마워요. 결국엔 나 혼자 뺑이 치는 거잖아. 마! 가득한 마음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힘껏.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데커드 아저씨 오랫동안 데커드 아저씨 역시 알았어. 증오가 부족해. 와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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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비가 돼버리다네. 잡아 잡아 잡아. 쳐 쳐. 떨어지면 거의 다 왔어. 어, 연발 사격 나이스. 오야, 이 개 이득이잖아 이거. 빨리 바꿨어야 돼. 한번요. 다 한번 찾아 보면서 가야 돼. 숨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어? 자동 저장 지점. 뭐야, 뭐 겁나 센? 겁나 센 거 나올 것 같은데? 오,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가 별이 떨어진 곳이고. 야, 뭐야 이거? 가까이 있어. 증오가 더 필요해. 난 무기가 필요해, 마. 무기가 필요하다 인마. 없잖아. 내 이름은 라크단입니다. 난 저주받았다. 한때 메오리광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던 나는 우리 땅과 폐하의 명예만을 위해 살았다. 비록 그 어둡고 타락한 심장에 칼을 꽂아 넣어야 했지만 나만큼 폐하께 진심을 다했던 자는 없었으리라. 브라치니마 너 말고 엄청 많아서. 쳐! 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와, 개이득이네 이거. 야, 죽어 엄마! 따발 총이야 이게 바로 엄마. 어우, 야, 뼈도 안 남았어, 뼈도. 아드루스가 틀림없다. 그자만이 폐하께 가난할 수 있었으니 어둡고 사악한 마법을 속삭여 서부 원정지에 공격이 임박했다는 의구심을 불어넣었으리라. 죽어 엄마! 내 주기와 맞설 수 없었던 고문들은 강빈 머리를 끄덕여 죽음만이 기다리는 전쟁터로 우리를 내보냈다. 오케이.
가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크라트 절 구하소서. 오 잠깐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게 바로 화면에 나오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게. 이제 더 많은 건 나이스! 바로 룬 나왔어? 아이. 뭐야? 아 뭐야? 터! 오우야. 잠깐만. 거기 가기 전에. 아니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거 해라. 오오오 있다 있어. 최대한 다 차고 가. 다 돌아보고 가. 다 돌아보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좋았어.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어버려.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어버려. 오기 전에 다 죽어. 그냥 마 다 죽어. 좋아.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마 오기 전에 그냥. 오야.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 이런 거를 안 쓰는구나 내가. 오 잠깐. 아직 내려가면 안 되는데. 오! 엄청난 걸 주었습니다. 우와, 그냥 다 죽여버리죠. 업그레이드됐어. 무기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거의 못 갔는데? 다 못 돌아다녔어! 다 돌아다니까 나는 구석구석 돌아다니까.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데도 있었구나. 아, 회복수. 그럼 어차피 없잖아. 아이템 먹어보자. 아이템 다 먹어보자. 오, 오. 여기도 엄청 크네. 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죠 그냥. 오! 오! 오!
뭔가 엄청난 게 있어. 엄청난 것들이 있어. 아, 아이템을 꼭 눌러야지 먹네. 어, 여긴 아까 왔던데. 오. 와, 맵 엄청 크네. 아, 끝이구나. 오케이. 아니, 시체는 단 한 번도 아이템을 안 주는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쟤! 달려. 달려! 오케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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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좋아, 좋아, 좋아. 클레는 뭐야? 안에? 어. 소악한 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무너지지. 아니 아직도 살아 있었어. 뭐야? 제가 무슨가? 안돼! 안돼! 다 죽여버려! 헤이!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물러나라! 엄마! 증오가 더 필요해. 우와, 게이드, 게이드. 고맙네. 근데 왜 날 위해 아닙니다. 레아가 좋아서. 무사하신 모습을 레아의 말이면 레아의 말이라면 죽는 신은 저입니다. 잘못되었을까 염려했는데 고지도를 보고 이 오호. 별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네. 트리스티엄으로 오게나. 오호. 자. 레아에게 약속한 대로 데커드 케인을 구해냈다. 내가 발견했을 때 케인은 해골왕과 맞서고 있었다. 이 괴물이 지금 떨어진 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떨어진 별로 가야겠구만. 어, 레아 씨. 아저씨, 살아계셨군요. 당신이랑 결혼하기 아, 위해서. 너와 여기 네 친구도 아니지. 없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를 압니까? 자세히는 모른다네. 허나 종말의 예언에는 그 별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지. 제발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지금은 아저씨가 돌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오호, 나이스. 오호. 해골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레오릭이었네. 디아블로의 악에 물들어 미쳐버렸지. 레오릭. 레오릭은 두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부활하고 싶네. 레오릭이 원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골 왕과 맞서지 않고는 떨어진 별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해골 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왕관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걸세. 레아야, 하늘의 징조를 가볍게. 레아와 굉장히 가까운 모양입니다. 레아를 기르지 않았다면 삶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가네. 물론 레아야 힘들었겠지. 미친 노인네를 따라 관심 갈 만한 새 물건을 좀 들여왔소. 이거나 가지시오. 오! 인접 활력.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사겠어. 오호! 오호 오호! 동쪽에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종말의 예언은 내가 우리 조상이신 예언을 해석한다면 지옥의 악마가 결국 이 세계.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네. 나는 지난 20년간 미친 왕 레오리 미친 게 디아블로 때문이었습니까? 레오리 왕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디아블로에게 힘껏 저항하다가 혼란에 빠졌네. 그 와중에 아들 알브 브레이트가 마음의 물건 하나하나가 내게는 아주 귀하오만 당신에게라면 한두 개쯤은 팔 수도 있어. 오, 비싸구만. 오, 비싸네. 레아가 밤새 대장장이의 아내와 함께 다친 주민을 보살피더군. 정말? 오늘 아침에 마을 문을 지키는 걸 봤다고.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난대? 들었어요? 럼프드 대장이 우리 식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했대요. 대장. 염력 훈련. 오호. 오호. 신기한 것들이 많네. 꿈이지? 오호. 히드로이드 에이멀.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데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내가 시체에게 물린 다른 이들처럼 지하실에 갇혀 있어 모두 쓰러뜨리긴 해야 하는데. 그럼 내 손으로 자네의 아내를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 자비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고맙소. 따라오시오. 뭐 거래선 중에 뒤가 구린 자들도 있긴 하네만 그 덕에 싸게 팔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다 죽어! 이게 바로 따발총이야 인마!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따발총이야. 오기도 전에 그냥 보내버리세. 내 사랑 용서해줘. 아, 여보 도와줘요. 와 엄청 세네. 야 허리띠 샀는데. 야 허리띠 샀는데. 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 빚을 졌소. 난 히드리그 에이먼이라 하오. 레오릭의 왕관을 찾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왕관은 레오릭 왕의 서기관이셨던 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였소.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 알겠소. 알겠소. 마을 오픈.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여버리지.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여버리지. 중방의 오늘 왕국에서 성전사라 불리는 전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오, 원주민들은 말을 아꼈지만 성전사단이 결성된 게 200년 전 라키스가 성기사 군대를 서쪽으로 진군시켰을 무렵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사들은 매우 다른 임무를 띠고 북쪽으로 갔다. 기절? 필요 없어. 연발 사격이 최고야. 오호라 지하속을.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어. 시체 청소부는 흉측하고 딱한 생물로 다른 육식 동물들은 너무 썩어버려 관심도 두지 않는 시체나 고기를 먹고 산다. 행색이 초라한 친구 하나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짐승을 훈련해서 자기가 먹을 풍취를 잡아오게 했다고 말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오기 전에 그냥 다 죽여버리지. 따발로 보내버리지. 따발로 보내버리지. 오기 전에 다 보내버리지. 아, 이제 뭐냐, 니네, 진짜. 아우, 야, 뭐니. 잠깐만. 이 새끼는 뭐지? 응? 길인 줄 알았던 곳이 엄청나게 깊구만. 오케이. 오. 대박. 오. 경험치가 더 많이 살아. 오호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구만. 첫. 상거리 사격. 오기 전에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오기 전에 가까이도 못 오게 하지. 그냥 보이기 전에 죽여버리지. 어? 지하 2층? 오, 야, 너네, 야, 너네 아주 그냥 이렇게 자국치는구나. 아, 그래서 기절 스킬 써야 되는구나, 니네가. 오케이. 경험치 셋 가자, 경험치 셋. 경험치 셋. 내가 바로 레오릭의 왕관을. 오. 피 묻은 괴자. 뭔가 잠깐만, 감자 있고. 좋아서 좋아서 반짝이는 괴짜 나이든. 뭐야 이거 놓치고 갔습니다. 아주 후회할 뻔했다. 어? 뭐가 없는데? 다 꼈잖아. 어? 아, 보조 장비가 되네. 아, 아, 난 또 활 쓰면은 이거 못 끼는 줄 알았지.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허. 고이야. 사죽여버리지. 오기 전에 사죽여버리지. 증오가 더 필요해. 쳐! 그냥 죽여버리지. 전에 다 죽여버리지. 증오가 부족해.
유리광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는 고대의 죽은 자들의 해골조차 안식을 취할 수 없었다. 망가진 방어구와 무기를 다시 집어든 해골들은 살아 숨쉬는 것을 전부 베어버릴 듯이다. 그들의 말라비틀어진 뼈는 쉽게 부서지지만 교활한 꾀를 쓰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썩은 판.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증오가 충분치 않아. 다 죽어, 다 죽어. 이런 기분을 자주 느끼고 싶군. 오, 나. 연마.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연막이요. 오. 아 잠깐. 오. 아. 너무 구려. 죽어. 저런 놈을 살려낼 순 없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증오가 더 필요해. 오케이. 그렇지, 이런 걸 껴야지. 그렇지, 이런 걸 껴야지. 공격속도 10% 증가. 그렇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그래, 이런 거지, 이런 걸 원한 거지. 내 분노를 느껴봐. 땅이 엄청난데. 다 죽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주 그냥 화살이 무제한이요.
버림받은 묘지. 어? 찍어. 아, 못 가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서. 오호라, 여기. 복수다! 복수다! 더럽혀진 묘실. 더럽혀진 묘실. 양쪽 다 있고요. 증오가 부족해.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오! 이거 개꿀이었네. 이게 2층이야 벌써? 아이템이 하나도 없나? 아이템을 먹어야지. 아이템을 먹어야지. 이제 인프가 튀어나오네. 벌레죠. 훈련이 빛을 발하네. 뭐야? 도약. 확인. 음주로서 똑같아. 불비역기. 오호. 이제 좀 재밌어지네. 어? 오호. 굴비 역듯이. 한 바퀴 돈 건가?
오 예. 오 예. 오 예. 고작 근데 이거 하나야? 자 이거 하나네. 잠깐만 이게 더럽혀진 물실이 세 군데였는데 왜 문짝이 두 개지? 아, 문짝이 하나밖에 없지 왜? 어떻게 들어가든 일로 들어온다. 근처에 왕관이 있다는 감이 오는데. 왕관 네가 쓰고 있잖아. 뭐야? 야 뭐야? 뭐야 봐. 깜짝이야. 와, 또 나이스다. 왜 끝이야? 아이템 없네. 아이템 없네. 아이템.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퀘스트에 따라야겠다. 왕관을 찾았어?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내가 끼고 있는데 아, 생각하지 그런데. 않았다. 그래 수리가 필요하겠군. 어려울 것 없어. 다시 일하니 좋군. 자 검은 왕의 머리 처음 씌워지던 때와 똑같소. 산 만드는 일 말고 마음을 쏟을 일거리가 필요하. 오늘부터는 사는 의미가 있었으면 하오. 그럼 이제 우리는 동지입니다. 날 위해 벼려내는 무기는 전부 이 땅을 정화하는 데 쓰일 겁니다. 오야. 또 좋아진 거야? 이야. 분해.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어떻게?
다 분해해버리지. 아, 이렇게 눌러야 되는구나. 아, 분해시켜버렸어. 요구 레벨이 잠깐만. 오! 아이고! 내가 못 끼잖아. 뭐야? 아, 이것도 내가 못 끼는 거였어. 아, 뭐야. 아, 참나. 해골왕에게 가려면 왕관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 결국 해냈군. 왕관이 있으면 나를 구해냈던 그 방에 있는 잠김문을 열고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해골왕을 찾으면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은 다음 처치하게나. 해골왕이 쓰러져야만 그 별에 다가갑니다. 오케이. 관심 갈만한 새 물건을 좀 들여왔소.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 쓰는 바람에 해가 생겨. 아! 어, 뭐야? 아이고. 어, 여기도 새로운 데인데. 오, 예! 오케이. 오, 예! 오, 아이템 쏠쏠하구만. 아이템이 쏠쏠하구만. 아주 좋아. 이제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어? 뭐야? 통과오래. 어? 뭐야 이거? 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보라. 보라. 엄청 세진 거네. 그러면은 다 느려지네. 도굴꾼들이 내 무덤을 훼손했다. 내가 곁에 없으니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 뼈를 되찾아주면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알겠어. 새로운 이벤트.
유골 단지. 아, 다 나와 인마! 다 나와! 단지가 여기도 있었나? 아하, 여기도 있었구나. 죽어 엄마 그냥. 아주 쉽구만. 이야, 좋아. 짠짠짜자잔짜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아유, 먼지. 콜록콜. 먼지. 먼지가 너무 많아. 내 분노를 느껴봐라. 던전 입구로 들어갑니다. 멍미.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각각의 이벤트가 있구만. 증오가 충분치 않아. 야, 이거 증오 아이템만 제대로 잘 갖추면은 뭐 무제한으로 그냥 따라줄 거겠네.
보인다. 와, 완전 광맵인데. 광맵업이네. 충전사 2부. 내 연구에 따르면 아크톤이라는 사카롬의 고위 성직자가 종교의 근원을 갉아먹는 타락의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이 타락이 끝내는 자신의 부족한 종교를 파괴할 것을 알고 대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0레벨! 아크카는 오랜 기도 끝에 문득 성전사단을 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열감이? 오, 대박. 와, 이게 바로 무제한이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오, 들어갑시다. 오. 야, 설치 바로. 쏘고 있어. 없애가지고 오기 전에 다 보내버리지. 오기 전에. 뭐야? 하. 근데 다 죽어. 그냥 원정지에서 끔찍한 패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친애하는 폐하께서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셨다. 분노가 끌어오르는 폐하는 우리를 배신자라 욕했다. 경험할 수 없는 슬픔을 뒤로 나는 그분의 몸에 칼을 꽂았다.
복수다. 와우, 와, 이렇게 장난 없네. 대박이네. 엄청나네. 아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엄마. 그렇지. 오야, 시체 무조건 뒤져야겠다. 안 뒤지면 큰일 날 거야. 죽어 엄마, 다 죽어. 마지막으로 대 앞에 명예를 남겨드리려 애썼던 탓에 영원 고통 속에서 사는 신세가 되어 시신을 묘실에 앉혀서 배 안에 해골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브라시와 다른 기사들은 바로 슬쩍쩍 다 죽어, 다 죽어. 가지고 아, 너무 늦게 터진다. 오. 아, 너무 늦게 터져. 노란색 끼자. 뭐야, 또 뭐 나오는데? 이제 왕인가? 어, 이제 왕인가? 대성당 3층! 오, 오호, 오호호.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지. 어? 영혼에 집중해. 나베 마지스트로스. 나베 마지스트. 이 마법이 이제 자유다. 이제 다시 임무를 수행해야겠군. 전사 도와주기? 당신은 누굽니까? 곧 아실 겁니다. 제 장비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보상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셨습니까? 해골왕을 끝장내려고 왔습니다.
제 목표도 같습니다. 자네 장비가 어디 있다는 거지? 주먹으로 싸우니? 엄청 쫄짝 같다 느낌이. 이계도에게 끌려오면서 저 빛나는 구덩이를 봤습니다. 정체를 아십니까? 곧 밝혀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사단의 전사 코르마크입니다. 해골왕을 찾으려면 먼저 존다르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은 혼자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당신 같은 전사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렉이야? 관심 갈만한 새 물건을 좀 들여왔소. 아니 메탈! 가시죠. 정리하고 왔습니다. 아니 렉이 그냥 미쳤네. 아니 지금 렉 왜 이래? 아니 주바. 인터넷 왜 이러냐?
좋아요. 아니 전사 어디갔어? 뭐야? 전사 어디갔네? 다시 도와줘야 돼. 이제 재밌어지네. 당신은 누굽니까? 보다 아실 겁니다. 제 장비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보상은 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 이 지옥 같은 곳에 왜 오셨습니까? 해골왕은 이계도에게 끌려오면서 저 빛나는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 무덤이. 알아 임마. 거 있는 거 알아 임마. 사람은 실랑심이 토철하고. 저는 기사단의 전사 코르마크입니다. 해골왕을 찾으려면 먼저 전다레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은 혼자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만 당신 같은 전사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따라오라고. 빨리 빨리. 사단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전달해. 전달해. 자네가 마녀단에 굴복하다니. 이제 내 형제는 만세해 주시오. 마녀단의 사악한 마법에 내 눈이 멀었던 거요. 내 반에는 문서가 따르지 않는다. 아 뭐야 이 아이템 개 해골왕과 싸우러 가신다니 멋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단의 신성한 보서를 찾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그럼 해골왕을 쓰러뜨리러 갑시다. 우리의 싸움이 영원하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아! 제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아. 아, 아 방패구나. 아이고. 아이고, 다 빨아버. 이건 쓸 수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뭐래 이런 찌끄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세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샜는지 잊었습니다. 뭐래 이 찌끄레기. 한 결정입니다. 아니지 임마, 이게 더 훨씬 좋네. 여기 한번 가보자고. 아일로 내려온 거구나. 일로 한번 보물 고블린 잡아야지. 나이스. 방패가 안 나오네. 복수는 달콤한 것. 이럴 수가. 저기처럼 보이십니까? 아, 구겨. 의미 있는 상대였습니다. 폐하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제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아껴주시던 뼈를 갈게 된다. 나를 잡아뜯는 이 저주에 굴복한다면 소중한 트리스트럼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미궁 깊은 곳으로 내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리라. 가자, 보스를 향해서. 아, 얘 데미지 극혐이네.
적일 뿐이다. 데미지 획득해 보세요. 데미지가 아주 개똥이야. 개똥아 똥산니 아니오. 잠깐 여기 뭔가 길이 있죠. 오. 오, 뭐지? 뭔가 쓰잘데기 없는 길이었어. 아우, 좀 다 죽인 다음에 이런 거 발견하냐. 는 달콤한 것. 내 분노를 느껴봐. 보길 뿐이다. 맵이 엄청나게 넓네. 어둠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기사단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지만 마십시오. 아, 여기였구만. 여기였구만.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세계가 더 안전해졌습니다. 증오가 적이 부족... 얼마나 많은데. 아이씨, 여기네. 아, 여기 가야 되잖아, 그러면.
위험이 보인다. 다 죽어 그냥 인마. 증오가 더 필요. 이런 기분을 자주 느끼고 싶어. 우와, 나이스. 양날 도끼. 그래, 이런 거지. 이런 거 끼지. 알겠습니다. 저쪽이 어 뭐야? 아 오케이. 가자 이제 보스다 보스. 복수다! 오. 와우. 뭐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아, 좋습니다. 아, 무기가 너무 불쌍하잖아. 아이고 진짜. 무기가 너무 불쌍하잖냐 너.
오, 뭐야, 짱 좋은 거 나왔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새끼야, 내가 만들어준 거.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뭐? 오, 레오리기 검. 여기서 떨어져라. 이것은 내가 전할 진다. 부디 이 죽음으로 광기를 벗고 안식을 찾으시기를. 여자 왕. 배신자 간두라스의 군대는 죽어서도 자기 왕을 섬긴다. 이즈마 크리스텀의 도지 실은 좀 실망스러워. 왜 떨어진 데다 농나들과 무너진 고대 수도원뿐이라 칸누라스의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 라자루스가 우리 권세를 펼칠 새로운 터전을 이곳을 강력히 주장하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저분들을 숨기는 창백한 악의 기운이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된 저택을 덮쳤다. 어린 날브레 히트는 새로운 집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 내가 괴로운 건 단순히 최근에 기후가 바뀌면서 기분이 불안정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뭐 끝이야? 당신과 이 길을 함께 가는 운명이어서 기쁩니다. 야 임마. 야민의 무덤으로 산가시 언니를 가져오다니. 해주겠다 이 지옥의 자식아! 야 너 쬐고 안 돼 임마. 어디 갔어 이 새끼? 뻘짓하지 마, 엄마, 뻘짓하지 마. 이게 바로 사기 세계 이제 원거리의 게이드. 원거리의 게이드. 없구만. 야 왕이다. 절대로 날 덮을 수 없다. 뭐야? 왕비에 굴복했을 때 넌 이미 패배한 셈이다. 뭐야?
도울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피 좀 채우고 증오 채우고 바로 스킬 쉽잖아. 너무 쉽잖아. 쿠라스티의 자카룸 대사제들이 레오릭을 칸두라스의 왕으로 봉했다.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디아블로의 힘으로 인해 미쳐버렸고 충성스러운 기사 라크다나는 왕을 뵐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디아블로가 직접 레오릭 왕을 되살려 해골왕으로 만들었으나 왕의 아들 아이단이 디아블로를 물리쳤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깨려면은 깨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계속 연결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악의 세력이 대낮에도 활보합니다. 다시 한번 왕 죽이기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악은 밤낮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빛은 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악의 상대란 말입니다. 뭐야, 잡았는데? 새 물건. 오늘 날씨만큼이나 좋은 물건을 잔뜩 들여놓았어. 사랑하는 히드리그, 절망하지 마요, 내 사랑.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뜻깊었어요. 오호. 하지만 운명은 역시 잔인하네요. 이 세상을 괴롭히는 악의 기운을 없애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오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거지. 업그레이드. 하고만, 아이고, 이거. 아이고. 뭐야, 정체가 똑같아? 죽은 자들만이 이런 냄새를 풍기지. 별이 근처에 있어. 고서도 있을 겁니다. 갑시다. 여기선 불가능해. 어려운 모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찾아. 별은 오래된 람파드 모델.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 수 없죠. 계속 몰려옵니다. 처럼 싸우는 자는 본 적이 없어. 경비대원, 문을 열어주게.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자카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지 내가 지켜주겠다. 아하. 다시 깨는 거구만. 그렇다면 디아블로 3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